부화시킬 백봉 오골계알을 부화기에 넣는 첫날. 부화 3일째인데 벌써 얼굴과 몸통 형체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흘러. 비아는 벼 수확하다 온 듯한 농사꾼 차림으로 일진모자를 쓰고 오골계 부화를 목 빠지게 기다리고 뒤에 나타난 큰별도 애가 탄다. 오골계를 향한 지독한 짝사랑. 과감히 알껍질을 깨고 힘차게 탄생의 울음을 터뜨리는 백봉 오골계. 뒤로 나뒹굴어도 혼자의 힘으로 발버둥치며 일어나는 강인한 녀석. 얘는 어제 밤에 태어난 첫째. 이 녀석은 부화 예정일보다 이틀이나 빨리 태어났다. 밤에 잠자는데 알을 깨는 소리가 들렸는데 얼마나 심장이 쿵쾅거리던지. 부화 20일 만에 네 마리가 태어났고 그 다음 날인 21일째는 나머지 전부가 알을 깨고 나온 통에 혼이 쏙 빠질 정도였다. 태어난 지 만 하루, 오골계의 체중은 34g에 불과했다. 20일 만에 태어난 4마리 중 털이 다 마른 3마리를 육축기로 옮겼다. 편백의 향에 취했는지 슬슬 졸기 시작하는 아기 오골계. 태어나서 처음 물을 접하는 오골계 병아리들. 자기 몸도 잘 못 가누고 물 먹는 것조차 처음이라 서툴기만 하다. 태어나서 첫 식사는 으깬 계란 노른자. 털 다 마른 한 마리까지 합세서 총 네 마리. 첫날은 물만 주고 그 다음날 계란 노른자를 급여했다. 생후 1일 된 오골계들을 큰별 비아에게 보여주기로 했다. 안전을 위해 미니 펜스 안에 병아리들을 넣어놓았다. 3, 2, 1. 순식간에 오골계들에게 돌진하는 비아 때문에 등줄기에 식은땀이 범벅이 되었다. 육축기에 점점 늘어나는 오골계 병아리들. 아직 뱃속에 약간 남아있는 노른자와 비슷한 맛이라서 첫 식사인 계란 노른자를 참 잘도 먹는다. 4일 된 녀석의 발톱을 보니 왠지 맹수 같다. 갑자기 긴급 상황이 발생했다. 물을 먹다가 물통에 빠졌는지 배 아래쪽이 물에 흥건히 젖어 있었다. 빨리 말려주지 않으면 저체온으로 죽을 수도 있기에 서둘러야 했다. 휴지로 30여 분 닦아주니 털이 다시 뽀송뽀송. 계란 노른자 급여를 끝내고 병아리 전용 초이 사료를 줄 때 비타민과 포도당 분말을 섞어서 주었다. 그리고 소화용 모래까지 넣어 영양 만점의 사료를 준비했다. 사료를 먹기 위해 점점 모여들기 시작하는 오골계 병아리들. 44마리나 부화에 성공해서 육축이 박스는 금방 지저분해진다. 6일밖에 안 된 녀석들의 날갯짓이 장난 아니다. 육축기를 청소하기 위해 잠시 오골계들을 임시 박스에 옮겨놓았다.
이제 생후 9일 된 녀석. 한 손에 쏙 들어오니 앙증맞기만 하다. 이제 슬슬 육축기에서 닭장으로 이사를 가야 할 시기가 온 것 같다. 닭장에서의 첫날 밤. 생후 한 달 된 오골개. 반려견 큰별과 비아에게 또 소개를 해주기로 했다. 먹잇감을 주시하듯 매섭게 노를 보며 가쁜 숨을 들이키는 큰별이. 드디어 미친 듯이 짖기 시작하는 녀석들. 개들의 눈에는 오골개들이 그저 사냥감으로밖에 안 보일 것이다. 합판으로 만든 오골개들 침실 공개. 열전구로 따스하고 편백 냄새로 아늑한 최적의 공간. 44마리가 단 한 마리의 폐사 없이 잘 먹고 잘 크고 있다. 겨우 한 달이 넘었는데 몰라보게 폭풍 성장해버린 백봉 오글개들. 발에 눈송이 붙은 것 마냥 흰 털이 복슬복슬 붙어있는 녀석. 밑에 똥새레 받은 애가 없어서 정말 다행이다. 물을 크게 썰어 그런지 생각보다 잘 먹질 않는다. 대신 사료는 무지하게 잘들 먹는다. 이제 좀 컸다고 어설프지만 울려고 목청 가다듬는 녀석. 오골개는 닭보다 냄새가 정말 안 나는 게 참 신기하다. 일반 계란보다 오골계란이 맛도 정말 고소하다. 오골개의 부리 옆에 파란 것이 특히 정말 매력적이다. 3, 2, 1. 밤이 되니 따스한 열전구가 켜진 침실로 하나 둘 들어가는 녀석들. 오골개들이 편안하게 쉬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다. 2020년 12월 31일 올 한 해 마지막 날. 온 세상은 한방눈으로 뒤덮여 있고 눈처럼 하얀 깃털을 뽐내는 백봉 오골개들을 보며 2020년을 마무리해본다. 2021년 신축년 소띠의 해. 구독자 여러분, 연말연시 잘 보내시고 코로나 특히 조심하세요. 늘 감사합니다.